안녕하세요. 마켓 리더 이진우입니다. 차티스트들 가운데는 짧은 추세, 긴 조정이라는 그런 시장 속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새해 들어 뭐 곧바로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우리 지수가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의 FOMC는 향후 시장 방향성 설정에 힌트를 주나 싶었는데 오히려 뭐 시장에 더 의혹과 혼란만 가중시킨 느낌입니다. 새해 들어 의욕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가운데 지금까지 증시 흐름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늘 마켓 리드에서는 이 답답한 장세 하에서 오랜 시장 경험을 이 자산 운용업계에서 쌓으신 분이죠. 그분의 인사이트와 조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이창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오늘 마켓 리드 주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3월 FOMC 관전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 자,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이제 출범 6개월을 맞은 K뉴질지수, 이 BBIG죠.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수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네. 우리는 뭐 목요일 새벽에 3월 FOMC에 뭐 조금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평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뭔가 뭐 추가적인 조치, 그죠? 예를 들면 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뭐 SLR인가요? 네. 네. 국채를 좀 면제해 주는 걸 연구한다든지 네. 뭐 그런 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좀 금리를 좀 이렇게 눌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뭐 코멘트나 아니면 기자회견 예. 자체는 되게 다비시했는데 실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며칠 뒤에 그 SLR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뭐 연장 없이 이달 말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뭐 크게 뭐 상승에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어쨌거나 파월 의장 그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 FOMC 당일날은 네. 뭐 국채 수익률도 조금 눌리는 것 같고 네. 증시도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네. 이제 목금 주말 이틀을 가면서 네. 그게 이제 팔로스루가 없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서 미국채 수익률 네, 네. 시장에서 이렇게 회자되던 레벨 1.5 네. 열고 그다음에 네. 1.75도 열고 10년물이 네. 뭐 30년물 2.5도 열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좀 최근에 금리 상승세, 뭐 네. 금리라고 하죠. 네. 엄밀하게는 미 국채 수익률인데 네. 이 금리 상승세 좀 어떻게 급하다고 안 보십니까? 좀 급하죠. 급하죠. 그 배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지난주에 있었던 FOMC 미팅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네. 그날은 이제 저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저 완화적이었고 다비시했는데 네. 실제 내용은 없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 예측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치? 예. 올해 뭐, GDP 성장률이 한 6.5% 될 것 같다. 예. 지난 12월 대비 많이 올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물가도 2%는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네. 그리고 점도표에도 변화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말은 부드러웠는데, 실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매파적이었던 거죠. 호캐시였던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시장에서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제가 보기엔 절대 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현재도 아직도 예, 1.75 좀 넘어가 있으면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75%였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예, 그리고 국채 10년 금리도 뭐 2% 좀 넘는 적도 있었고 하니까 네.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건 아닌데 속도가 무지 빠른 거죠.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은 시장이 충격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속도가 빠른 거에는 약간 네. 좀 플레이어들이 좀 네. 어떤 다소 금리에 대한 투기적인 배팅도 좀 가미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는 무슨 펀더멘털로만 설명하기에는 그래도 뭐 펀더멘털만 보더라도 펀더멘털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뭐 올해 한 3% 좀 넘게 미국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6.5%면 중국보다도 높잖아요.
또 미국이 무슨 저 신흥 국가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옛날에 지금은 통용되지 않지만 경제 성장률에다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게 뭐 명목 금리 이렇게 네, 이렇게 맞던 네. 시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6.5% 2% 합하면 8.5%.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낙관적이었구나. 너무 유동성에 기대해서 지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은 조금 아직도 좀 더 금리 위로 좀 더 뭐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말 되면은 그 이제 국채 보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보유한 거는 네. 그 SLR 그 예. 비율 계산할 때 네.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네. 그거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1년짜리였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1년짜리 계속 연장해주는데 시장이 울면 뭐 공매도 같은 것도 네, 계속 연장 연장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걸 좀 소화하는 과정이 이달 말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달 말까지는 아니라도 뭐 미리 선반영할 테니까 뭐 네. 이번 주까지는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러니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말은 많이 했지만 네.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하시는군요. 아니 적정했다고 봐요 저는. 적절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이니까 네. 계속 주식이 올라가기를 원하니까 뭐 네. 해줘 하고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틀 우리, 전만 해도 뭐 우리,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시장만 연초 이후 조정이지 미국 시장은 뭐 그런 조정이 아니잖아요. 네. 다운은 뭐 가장 그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은 한번 제가 네네. 대표님 모시고 이거 한 진짜 이 좀 이 답답해 하실 만한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저 한번 화면에 나오는 슬라이드들 한번 보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게 9월 7일 날 이렇게 이제 출범한 뉴딜 지수입니다. 네. 그때 이제 BBIG, 배터리, 바이오, 네. 인터넷, 게임 해서 네. 또 저렇게 친절하게 네. 뭐 10개씩 종목도 다 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 옆에 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은 3월 19일 날 그때 우리 코스피 저점 찍은 그 저점에서 이 7월 10일까지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작년에 네. 벌써 카카오가 165% 오르고 셀트리온도 132% 가까이 오르고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인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뭐 BBIG에다가 그냥 임의로 어떻게 했나 하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종목 뭐 네. 배터리 같으면 LG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나와 있는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한번 네.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LG화학 이렇습니다. 배터리 쪽 LG화학. 지금 다 이제 뉴딜지수 출범한 날짜 9월 7일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왔는데요. 출범하고 나서도 별로 안 좋았다가 어쨌거나 뭐 작년 11월부터 바짝 당겨서 해바뀌고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 105만 원 대비 지금 지난 주말 네. 83만 원 마이너스 21%.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점 대비 35% 넘게.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이어서 지금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SK 바이오팜. 이게 그냥 그 이후로 따상따상을 갖다 자꾸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9월 7일 이후에 한 번도 그 뭐, 그래서 지금 60% 넘게 빠져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외적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 뭐 자칫 더블탑이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더존 비존 이제 게임 쪽에서 저기서 이제 보면은 고점 대비 현재 25% NC소프트도 네, NC소프트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뭐 9월 7일 대비는 좋습니다만 고점 대비 한 11%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 26% 넘게 요 상황입니다. 네. 자, 요 상황이면은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새해 들어서 막 시작했던 분들로서는 그렇죠. 네, 좀 깝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해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을 받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 뉴딜 지수가 출범한다. 네. 그렇다면 기관들은 네.
무조건 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관련된 ETF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ETF에 들어오는 금액만큼은 뭐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는 담아야 되겠지만, 네. 다른 뭐 연기금이나 공제들은 그런 걸 담아야 될 이유는 없죠. 네. 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없죠. 네. 네.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여쭤본다면은, 네. 테슬라가, 네. S&P 500에 그때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월가에 있는 어지간한 기관들은, 네. 자기들이 그동안에 테슬라 뭐 야 이거 좀 급한데라고 하고 뭐 일부는, 네. 뭐 공매도 치고 하던 그런 어떤 기관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냥 편입되는 순간 포트에 없다면 또 담아야 되나요? 아,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르나요? 왜냐하면 S&P 500 지수는, 네. 벤치마크잖아요. 네. 그 뭐 기관들이 사용하는 주요 그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면은 그건 뭐 당연히 벤치마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담아야죠. 시가총액 비중만큼.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의 변화가 생기면, 네. 그 해당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예. 사전에도 움직이고 사후에도 움직이고. 근데 뭐 BBIG 지수는 그런 그 벤치마크가 아니잖아요. 범용 벤치마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테마에 특화되어 있는 ETF니까 그거를 꼭 기관들이 담아야 될 필요는 없죠.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네. 살펴보신 그 뭐 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그 대표 종목들만 한번 살펴봤는데, 네. 지금 저런 식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뭐 CIO 입장이건 펀드, 네. 매니저 입장이다. 네.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네. 이런 주식들이,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빠지죠. 네. 그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효율적인 거죠. 마켓이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은 이미 소문이 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막상 가시화됐을 때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추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BBIG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성장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제일 타격을 좀 받는 거는 성장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수로 보더라도 미국의 나스닥은 조정을 받고 다운은 올라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그 유동성을 많이 풀고 금리가, 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들이 아웃퍼폼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가를 미래 현금으로 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내릴 때에는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떨어지니까, 네, 네. 성장주라고 하는 건 지금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먼 미래에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현재 가치가. 그런데, 예. 이제 거꾸로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의 캐시플로우는 디스카운트가 더 많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BBIG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개별 종목별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주식 이런 것들은 또 고평가 논란이 또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성장주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은 건 바이오 섹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섹터가 좀 조정을 받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네, 배터리, 네. 섹터도 뭐 결정적인 거는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이제 우리도 하겠다. 이런 얘기 했고. 폭스바겐이 우리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주력으로 들어오는데 배터리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던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받는 거는 뭐 펀더멘탈에도 일리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네이버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올랐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쿠팡을 보니까,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 이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포텐셜이 큰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 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라인하고 네. 야후재팬. 네. 거기서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 커머스 같은 형태로 커머스 비즈니스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커머스 플러스 글로벌 확장성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보기엔 네이버는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쿠팡은 쿠팡맨으로 컸잖아요. 로켓배송.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물류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네. 또 확실히 앞서 나가는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죠. 네, 지금도 계속 적자를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네이버가 하는 거 보면 더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네이버는 그걸 이제 연합작전을 하잖아요. 주식교환을 하잖아요. 직접 내재화시키지 않고. 뭐 CJ에 대한 통, 그러니까 물류 CJ에 대한 통으로 하고도 했고 물류 회사들하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회사들도 뭐 쿠팡이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식교환을 통해서 이제 신세계도 들어온다 그리고 마켓컬리도 들어온다 그리고 이마트도 들어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장주지만 네이버는 주가가 안 빠진 거죠.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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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화면에 이제 방금 언급하신 네이버가 나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그 아까 애초 출범되면서 거래소에 선정했던 그 종목들 네. 아마 대부분은 그냥 그 출범 그 뉴딜지수의 출범 소식을 듣고 그때 진입하신 분들이라도 네. 초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해바뀌고 나서 다들 이렇게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해바뀌고 작년 말 레벨로 다시 원위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해바뀌고 나서 초반에만 삼성전자가 쭉 끌고선 지수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는 약보합 국면이 거의 뭐 세 달째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개별 종목별로는 많이 빠졌죠. 다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네. 질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요즘 어느 채널, 어느 유튜브 뭐 매체를 네. 보더라도 네. 다들 일종의 유행처럼 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네. 네. 경기가 어쨌거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성장주 네. 뭐 기술주 이런 것보다는 네. 가치주, 네. 경기 민감주 네. 이쪽으로 로테이션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게 네.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신 분들 같으면은 네. 그래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또 추천한 종목도 보니까 어머 이미 오를 만큼 올랐네 싶어도 그래도 다들 그것이 좋다고 하니 네. 일단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하고 네. 또 이제 갈아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새해 들어서 막 초반에 이렇게 시장이 과열돼서 뭐 거의 뭐 모든 종목들이 수직 상승하다시피 하다가 뚝 한 상황에서는 지금 이른바 그 OTM 구간, 손실 구간이단 말입니다. 네. 이분들도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말하듯이 그러면 손절이라도 하고 갈아타는 네. 게 맞느냐? 네. 아니면 지금 여기서 결국 또 버티는 것으로 가야 되느냐? 네. 이런 어떤 판단을 네. 또 기관 투자가는 생각이 다르고 또 개인 투자는 또 입장이 다를지 어떤지 네. 한번 그 관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그, 조언을 네, 드리고 그 제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개인도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한두 종목이 아니고 뭐 한 뭐 많게는 열 종목, 대여섯 종목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은 양쪽을 다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을 네,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는 그런 이제 성장주의 성격을 갖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갖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말까지는 성장주가 훨씬 좋았고. 네.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경기 민감주가 더 좋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시장에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언택트 국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주식들이 실제로 기대감도 좋았지만 수익도 괜찮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고 또 금리도 낮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은 미국이 6.5% 성장한다며요. 그런 경기 민감주가 당연히 아웃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주식이 완전히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네. 이건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계속 이건 가는 트렌드죠. 다만 이제 강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조정 국면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조금 더 많이 갖고 가고 이거를 조금 적게 갖고 가고 이게 맞겠죠, 이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주가 됐든 뭐 경기 민감주가 됐든 우리가 네이버 같은 주식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주가가 좋잖아요. 같은 네, 성장주 네, 카테고리 네, 안에 네. 있는데 그 안에 있더라도 지금 뭔가 훨씬 더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룹핑해서 주식을 모으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각 개별 기업 별로 이렇게 주식을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은 배터리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건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건 이제 기업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개별 주식이라고 하는 게 체계적인 위험과 베타하고 고유의 위험 알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타는 뭐 사실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데 이제 각 기업 고유의 어떤 요인들 때문에 수익률 격차가 나잖아요. 우리가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SK 이노베이션이 더 주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건 뭐 다 알고 있지만 소송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개별 기업별로 평가하셔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뭐 바벨 전략 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드는 엽기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네. 아까 말씀하신 성장주가 있고 경기 민감주가 네, 있고 네. 약간 이제 대칭돼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한때 네. 왜 네. 그 박스피 장세에서 기관들이 좋아했던 전략이 네. 롱숏 전략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관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들이 많이 했죠. 사모펀드들이. 네, 네. 근데 그 롱숏 전략이 아주 제대로 찍었으면은 롱한 쪽에서도 수익 내고 숏한 쪽에서 수익 내고 대박을 내는데 네. 잘못 결을 타면은 롱 쪽에서도 터지고 숏 쪽에 터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증시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네. 그 황소도 돈을 벌고 네. 곰도 돈을 버는데 네. 양은 못 번다 그러잖아요. 양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황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강세장 이런 네. 거고. 또 고문은 이제 뭐 약세 뭐 이런 거고 양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돈을 못 벌죠. 어느 한쪽을 잘 지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면은 요런 요것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아예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네. 이건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 뭐 합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으려고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네. 관심 가지면 안 할 건데 우선 두 종목입니다. 뭐 짐작하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네. 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는 네. 저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한번 끄어봤습니다. 네. 작년 3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추세선이 나오고 나니까 네. 이게 나름대로 채널이 되더라고요. 네. 이 채널이 또 열리고 나니까 네. 저희 같은 차트쟁이들은 또 이렇게 한번 또 수평선 해보니까 이번 이 채널의 상단이 거의 지난번 팬데믹 낙폭의 절반에 잘 지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런 부분 이제 소위 이제 좀 시장이 과열했다, 네. 좀 오버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네.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여기에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촘촘하게 수렴해 놓으니까 네. 저 안에 이제 각자 사연도 많은 거죠. 롱으로 답답한 사람, 숏으로 답답한 사람 있다 보니까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얘도 지금 고점 96,800원 대비 네. 지난 주말 한 15% 남짓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자 여기서 5일선, 20일선, 60일선 네. 이런 상황에서 지수를 갖다가 아마 또 하나 더 보시죠. 하이닉스도 이렇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BBIG 뭐 BBIG 할 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때 이미 BBIG로 이렇게 지정된 종목들 네. 작년에 연초부터 3월부터 올라온 그 속도나 레벨 네. 보고 아찔하면은 아이 그냥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지간하면 반도체 중에서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장주들은 크게 무리 없다니까 이런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차라리 견디기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도 좋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자, 이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요 두 개로 보셨을 때 제1감으로 네. 제1감으로 이 지수 갖고 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한국 시장을 해서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장난치려고 하는 그 작 세력들 네. 입장에서 어떤 작전이 더 땡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약간 오해라고 보는 게요. 오해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외국인 통칭하는데 그 외국인 안에는 기관도 있고 뭐 헤지펀드도 있고 뭐 패시브 인덱스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예. 뭐 롱숏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기관들이 뭐 이제 특히 이제 뭐 기자도 시황 들어보면 뭐 선물 옵션 만기 가까이 오면 뭐 외국인들이 어느 지수 레벨에서 뭐 합성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선물 예.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를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 만기 당일은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만기 당일은 그림에서, 예, 만기 당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그림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를 좋게 봐요. 좋게 보신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반도체는 성장주의 개념도 갖고 있지만 또 경기 민감주의 개념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과점화됐잖아요. 지금 예. 이제 세계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과점화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가격 지수를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올해 뭐 이렇게 반도체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도체 들고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눌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드러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의 한파 때문에 가동이 중단돼서 제대로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좀 저조할 거다. 이제 이런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그걸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른 주식이에요.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개별 주식의 요인으로도 움직이지만 삼성전자는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MSCI 이머징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현재 국면에서 보면은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수들은 뭐 괜찮아요. 뭐 약간 조정을 나스닥만 좀 조정을 받았지 S&P 500이나 다우나 다 좋고 선진국 지수들도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좋아요 장이. 네네. 일본도 오늘 뭐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향 트렌드 있었는데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면 조정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 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셀 코리아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코리아를 매도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그래서 눌리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추세가 살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삼성전자도 이번에 1분기 실적 다음 달 초면 이제 예비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비 실적이 뭐 기대에는 좀 못 미칠 텐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좋아질 텐데. 왜냐면 지금 D램 가격이나 반도체 가격 올라간 거 보면 뭐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꽤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들한테 주식을 뭐 이렇게 막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이 있을까요? 왜 제가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냐면 네.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네네. 우선 그 기업이 그 산업의 선두에 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 돈을 버니까. 네. 삼성전자는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누구라도 인정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예, 국내 기업, 국내에서만 이 사업을 하면
성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분석하잖아요. 네. 그럼 뭐 저나 뭐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나 뭐 여기에 뭐 잘하는 애널리스트나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더 분석을 잘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거기 대표이사나 임원진이나 그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저는 보기에 삼성전자 안에 사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 잘하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보면 옛날에 텔레비 냉장고 만들다가 아주 일찍부터 반도체를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드디어 시장에서 리더의 입장에 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또 빠르게 따라가서 스마트폰 시장에 따라갔고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TSMC처럼 파운더리 시장에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돈 되는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런 게 장기 투자하기엔 되게 좋은 회사죠. 그래서 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너무 주식을 막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막 이런 방송 많이 보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월 말까지는 좀 조정이 있겠지만 4월부터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뭐 대충 마지막으로 여쭤보고자 했던 우리 이창원 대표님의 시황이 네.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네. 대충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곰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곰들이 이렇게 덜먹거리는 저 약간 조정이 네. 깊어질 가능성은 첫째가 네. 아직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 더 오를 것 같고 더 오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인플레가 진짜 네. 세게 한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 자꾸 이렇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네. 자꾸 이렇게 회자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미 많이 올랐다는 주가 네. 이런 것들을 들이댄다면 네. 이제 또 황소들은 야 뭐 경기는 어쨌거나 더 좋아질 일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고 앞으로도 돈은 더 풀려날 거 아니냐 뭐 1조 9천억 달러 중에 이제 뭐 캐시도 1,400불씩 뭐 이제 지급되기 시작할 거고 네. 거기다가 인프라까지 하겠다고 지금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우선 뭐 어지간한 물가 상승 갖고는 금리 안 올리겠다고 연준이 계속 네. 약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어쨌거나 시간의 문제고 조정 레벨의 문제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우상향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무슨 고민할 건 없습니다. 뭐든지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아까 좀 보셨다시피 조금 이렇게 현 상황에서 조금 더 조정이 깊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사정상 이 털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하단 말씀이죠. 네. 지금 이제 얼추 이제 3월 말 정도로 뭐 조정이 간다 하더라도 그거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조정 국면을 어쨌거나 인내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 예측을 너무 하려고 들지 마라. 이 첫 번째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뭐 저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시장이 어떨 것 같은가 늘 고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다 일리가 있죠. 이렇게 뭐 이제 강세론자가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조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이게 시장의 끝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제가 이제 한 30년 이 시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뭐 2000년도 닷컴 버블,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뭐 코로나 다 봤는데 대체로 그 시장이 그 꼭지를 칠 때에는 지금과 같은 국면은 아니더라. 고개 듣고 싶습니다. 어떻죠? 비슷한 거는 많아요. 비슷한 거는 많아요. 예. 지금 유동성이 막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유사해요. 네. 옛날하고. 네. 그다음에 또 성장주가 뭐 엄청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옛날 그 버블의 꼭지하고 되게 비슷한 유사점들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늘 그 시장이 바뀔 때 특징들이 뭐였냐면 경제가 좋았을 때가 이 시장의 꼭지였다 하는 거죠. 경제가 나빴을 때 꺾이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이제 기억해 보시면 97년도 이전에도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OECD에도 가입을 하고 굉장히 좋았던 시절을 겪고 그 뒤에 꺾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가 직장 생활 초년병이었습니다만, 야 이렇게까지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흥청망청했죠. 그때 뭐 이제 그때는 기업들의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거죠. 그랬던 거고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뭐 이제는 밀레니엄 세대가 와서 바뀐다 해갖고 뭐 엄청난 버블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는 뭐 잽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게 상장돼갖고 150배씩 올랐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골드뱅크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한 300배 이렇게 올랐을걸요, 주가가.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2007년도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경제도 좋았고. 근데 지금 차이점이 뭐냐. 주가는 올랐는데 뭐 올라봐야 바닥에선 두 배 올랐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푹 빠졌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 2,000포인트부터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2,000에서 3,000, 한 50% 오른 건데, 그럼 경제가 좋냐? 그럼 아직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이제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당히. 또 네, 뭐냐면은 네. 경제가 좋아서 통화정책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 대체적으로 보세요. 코로나 전에도 2019년도가 주가 조정이, 2018년도, 2019년도가 네네.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연준이 막 금리 올리고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움츠렸던 게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 네. 원행케 의장이 네. 아, 좀 뭐 조여볼까 하는 말 한마디에서 움츠렸었고 그래서 계속 갔잖아요. 결국은 양적 완화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몇 번 올렸잖아요. 그랬죠. 금리 올릴 때도 시장에서는 괜찮다. 경제가 좋으니까 네. 뭐 금리 올리는 게 오히려 주식 시장에 더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 막 엄청 많이 그랬죠. 했잖아요. 엄청. 예. 네.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런 현상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과열은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정상적인 궤도로 생각하면 상투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시장의 예측에 근거해서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확 빠질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몰랐잖아요. 네. 뭐 2020년 작년도 연초에 모든 증권회사의 리포트에 하나도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갑자기 뭐 이 코로나 백신이 안 듣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인플레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는 거는 무진장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 잘 맞지도 않고. 그럼 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시장이 알려줄 거라는 거죠. 시장이 알려줄 시장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는 주가에 물어봐라 이런 격언 있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주가에 물어봐. 근데 시장의 가격, 저는 이제 시장의 가격 변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저 이진우 소장님도 차트 얘기하시는데, 이제 차트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낮게 보잖아요. 좀 없어 네. 보이죠. 좀 없어 보이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뭐 기관 투자가로서 뭐 자산운용회사의 CIO도 오래 했고, 자산운용회사 대표도 했고, 그것도 외국계 대표도 했고, 뭐 연기금 CIO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기 생각을 다 집합해서 사고 팔아서 형성된 게 가격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는다. 꼭 조짐을 보여준다. 징후가 있다. 늘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도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에 한번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3월 달부터 밀렸거든.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조짐은 2007년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빌빌거리기 시작한 거는 2008년 초부터였고, 그러다가 2008년 9월 달에 와장창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예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 때 그걸 못 받아들이지.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 예를 주가 빠지면 그 빠진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해보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하는 분들은 아 이거 이렇게 파는데도 안 빠져? 그러면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돌아서서 다시 사잖아요.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이 정도 충분히 사도 되는데 하는데 계속 사는데 계속 빠져. 그러면 아 아닌가 보다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물량을 좀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00년대나 2008년대 하고 네. 지금하고는 이것이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공부가 됐고 그런데 이건 또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시장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30년 동안 이 바닥에 계시면서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전망하려고 아 무지하게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무지하게 내 생각이 맞다고 저는 내가 맞는데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했죠. 아니 시장이 얘네가 비합리적이고 내가 맞는데 저 무식해서 막 이렇게 생각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해봐야 돈만 잃더라. 시장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틀리죠. 왜냐하면 시장은 합리적인 생각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이 반영되잖아요. 네. 그래서 늘 시장은 오버슈팅하고 그다음에 과매도 되고 오버솔드 되는 그런 그 과열을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시장이 맞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이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거꾸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닷컴 버블 때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였죠? 타이거 펀드. 예, 그 이름 뭐였죠? 조지 소로스. 아닙니다. 타이거 펀드가 아 제가 이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그 대단한 그 헤지 펀드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했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세계 두 번째 정도로 큰 헤지펀드였어요. 네, 네. 거의 몇 년 동안 많은 수익률을 안 냈던. 네. 근데 닷컴 버블이 왔을 때 이분이 이건 버블이라고 생각했거든. 네. 맞았지. 틀리지 않았죠. 네. 버블이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이 가치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옮기고 이쪽은 거의 숏에 가깝게 포트폴리오지 않았거든. 근데 계속 갔거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환매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수익률이 안 좋았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손 들었어요. 결국 숏 쳤던 거에 대해서 손 들고 손 들고 두 달인가 있다가 폭락했어. 네, 결국 마지막 매수세가 되고 말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전설적인 투자가들도 예측에 근거해서 투자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잘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0년 중에 네. 얼마 보내고 나시니까 네. 아, 전망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하려고 덤빌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게 몇 년 만에? 아니 전망을 해요. 저도 전망을 하는데 늘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시장을 보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죠. 그래도 어렵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이창원 대표님과의 이 대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 여러분께 뭔가 좀 전달을 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그냥 참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신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마켓 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왔다고 하네요. 예, 마지막에 또 감기 걸리면 좀 억울하겠죠. 건강 챙기시고 시장에서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